말씀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한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한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담긴 그 의미를 또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는 것이 믿음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믿음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여리고성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지금 이 여리고성 이 사건 무너지는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어나고 있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 합시다. 모든 성경은 나의 이야기다. 예.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니까 그럼 이 성경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우리가 예수님 등에 엎여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연합이 돼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한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했다. 근데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뭔지 보이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더란 말이죠.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왔다 해서 우리가 까뒤집어가지고 예수님 나오세요 해서 나와지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 그 예수의 예수 대신에 밖으로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표현이 되게 돼 있다는 게 삶, 이게 삶이라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가장의 사건들인데 그 사건을 일으키신 주체가 누구다? 믿음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자꾸 일으키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일으킨 사건을 히브리서는 믿음이었어. 믿음이었어.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당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예수님께서 그런 거 우리 안에서 너 혼자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신발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발벗으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를 얻고도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에게 엎혀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나왔다 그랬지요. 그러듯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를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신약을 하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 엎혀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예수님과 한몸 돼서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을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이든지 신약에 일어났던 사건이든지 모두가 다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서 반드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뭐냐,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짝. 예. 성경 뭐냐, 짝이에요. 짝. 짝 이야기예요. 짝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냐?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2세대. 그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2세대가.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서 이 사명을 줄 때에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건 살펴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3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8절을 한번 보세요. 3장 8절 7절부터 봅시다. 7절 8절 한번 봅시다. 찾았어요?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아오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려 하도 학대를 보았나니. 자, 그 다음 몇 절을 보내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자 보세요. 잘 보시면은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백성들을 끄집어 나가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넣을 거야. 근데 12절에는 뭘 같으면은 너희들이 네가 가 가지고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 끄집어 내 가지고 이 산에서 섬기라니까. 이 산에서. 그럼 지금 모세가 사명 받는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죠. 호렙산이 시내산의 다른 말이 호렙산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닷가다 뭐 긴내로 도서 이렇게 하듯이 여기 이 호렙산이 사명을 받던 곳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시내산에 당도하니까 시내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비로소 뭐가 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때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로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한테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런데 앞서서 8절에서 뭐하냐? 가나안 땅 넣어줄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광야하고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다른 동네. 예?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디 있느냐? 강 건너 있어요. 강 건너 있는 땅이라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현재 시내산에 있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모습하는 것이고 저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모습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가 섬기느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섬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섬기느냐? 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옛사람이 1세대예요. 1세대는 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라니까. 광야교회. 우리 2세대는 뭐예요? 우리 속사람은 뭐냐? 여기가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역사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들어가야 될 예배를 여기서 뭐하느냐? 모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를 준 것은 실체 있어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뭐를 보느냐?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체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믿음이 실상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으로 알려주는 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은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을 준 거예요. 또 묻습니다. 실상에 가면 믿음 필요하다 안 하다? 믿음은 역사 속에 필요한 거예요. 실제 가면 믿음이 없다니까. 거기 가면 성경도 없어요. 성경이고 믿음이고 뭐 소망이고 이런 것들은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실상에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줬느냐?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소망하고 살겠어요? 실상을 소망하고 살겠죠.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를 빼내가지고서 하늘 이야기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3000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역사 속에 사는 게 어디를 보고 사느냐? 저 위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네가 저 위에 간다니까 네 살 곳이 여기야. 그러니까 바울은 역사를 실제 자기가 보고 왔던 삼층천을 실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너무 화려하니까 이게 인간의 말로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여러분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잖아. 와, 야, 단풍 졌을 때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캬, 보세요. 저 가지산에 가가지고서 그 얼음골 그쪽에 단풍 들 때 볼 것 같은 그냥 와, 이거 그냥 거기에 뭘 이거 아름답다. 그게 불경이라니까 불경. 아름다운 건 그냥 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쁜 사람을 보면. 코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따지면 안 돼. 섹션별로 하면 안 돼. 와, 뭔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가 그거를 설명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눈이 열려가 그걸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덜 미쳐서 그래. 거기를 보면 미치는데 거기를 봐야 그냥 혼절해버려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그 바울은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거기가 좋았으면은. 응? 그런 성경을 보면서 또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바울이 기록을 안 해놓은 것은 믿음이 오면은 우리도 바울이 본 것을 본 것처럼 아, 하는 거예요. 안 봐도. 이해 돼요? 사도 요한에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걸 그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보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다. 아멘? 믿는 것은 믿음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보는 건 믿음 없어도 돼요. 믿음 없으면 본다니까. 믿는 것은 우리가 뭐야? 믿음이 와야 믿는다니까. 보지 않는 걸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줬다니까. 아멘? 예. 그러니 지금 애굽에서 나온 1세대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들은 이것은 하나의 하나, 짝이라니까 짝. 그게 1세대 속에 누가 나왔냐? 2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자기 안에 있는 2세대를 토해내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거기서 2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옛사람이 여기 죽어버리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가 아 낳는 개념이 아니고 여자는 누구냐? 우리가 뭐 하느냐? 새사람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멘? 그 새사람을 낳는 일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를 낳는 우리 안에 있는 새사람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낳는 일이 우리는 죽는 일이에요. 여자가 해산하는 게 죽는 것이든지. 아멘? 그래서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면
성김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김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성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성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내 것으로 성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기면서 내 속에 그분이 성기는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이 성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도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인간 내가 섬긴다고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꼭 네 섬겨줬잖아. 네 왜 안 섬긴다 이런다니까. 그건 인간이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섬기면 섬김의 기뻐. 아, 이 비밀을 아셔야 돼.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은 내가 하면서 기쁘다니까. 하면서 봉사하면서 기쁘고 희생하면서 기쁘고 구제하면서 기쁘고 돈 내면서 기쁘대. 이런 또라이들이 어디 있어 이게. 헌금하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행하게 하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번 금요일 때 그거 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보니까 와 이게 내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뭐하냐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이것을 새 생명의 삶이라고 그러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이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다. 자연유출적인 것이다. 자연유출적인 것이죠. 생명은 자연유출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세요. 이 얼굴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화면이라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반짝 빛이 나고 반긋반긋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대만에 병을 한다니까.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지금. 이건 속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걸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예수를 이 몸에 품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씩씩씩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말이죠. 그 기쁨이 이거는 맛본 사람만 한다니까. 맛본 사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봉사가 나오고 은혜 받아야 헌신이 나오고 본혜 받아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온다니까. 우리 원래 이 인간은 내놓는 인간이에요. 움켜잡는 인간이에요. 우리 원래 인간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죄 아래서 난 자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여자의 속성은 뭐예요? 여자의 속성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주는 게 없다니까. 여자가 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자는 받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니까. 모든 걸 받아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뭐 아니야. 받는 걸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창조사역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첫째 날이 뭐냐. 참 빛이 와요. 이거는 해와 달 빛이 아니에요. 햇빛이 아니에요. 원초적인 빛이에요. 원래 빛.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아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가 왔느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져요. 이 해는 건 뭐냐. 원초적인 참 빛을 보여주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게만 뭐가 생기느냐. 생명이 생겨난다니까. 햇빛을 통해서만. 달빛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일컬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밤이라니까. 밤. 그러면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 태양이니까 태양빛을 받은 것이 달과 별이라니까. 우리가 달과 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른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과 별은 자기 걸 토해내는 게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받은 것을 토해내는 게 이게 어두운 세계에 유일하게 비치는 빛인 거예요. 이게 밤이라니까 밤. 그래서 별과 저 달과 별을 밤을 주관하라고 그러는 게 밤을. 그럼 이 세상이 낮이다 밤이다. 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달과 별을 통해서 빛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이러면 안 되고 진짜 빛을 증가하는 빛들이더라니까. 빛들, 이 빛은 뭐냐? 와, 이거 뭐라 설명을 해야 돼? 가짜 빛. 복사본에 복사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도 구약과 신약 이렇게 짝으로 준 것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약의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서 다 여기서 죽임당하고 2세대들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힌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2세대들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2세대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뭘 상징하느냐?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동식 텐트 성막 예배를 드렸어. 성막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는 고정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라니까. 아멘? 그 솔로몬 성전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밌죠? 성경 이야기라니까, 성경 이야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식 광야에서 1세대들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이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라는 이 세상 광야라는 이 교회에 우리가 있는 이 성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막 예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진 자들이 2세대 세 사람이 언제 오냐? 예수님 재림하면 그리로 쑥 들어간다니까. 거기 가서 거기는 영원한 도성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도성.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 2세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간다? 애굽에서 난 자가 가요? 광야에서 난 자가 가요? 광야에서 난 자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난 자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죽임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요 새 사람이 이 어디 가느냐?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새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이 새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디를 동경하게 되어 있는가? 소망하게 되어 있냐? 저 위에 소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그러잖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받으면 어디 것이 생기냐? 저 위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저 위에 소망을 생기게. 거기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 그럼 제일 먼저 뭐 주어지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따고 올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네 소속이 여기 아니야. 땅의 가치로 살지 마. 저 위의 가치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자꾸만 물질적, 애굽의 물질적 가치를 살고 있으니까 요 물질적 가치를 살고 있는 요 놈들을 뭐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만나를 빼면. 그럼 무슨이다? 이게 논센스 퀴즈면서 언중유골이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애굽의 짜장면 안다 모른다. 애굽의 짜장면 모르겠죠. 애굽의 음식을 먹어보지 말았잖아. 먹어본 걸 찾게 돼 있는데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음식을 기다리는 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달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애굽의 음식이 뭔지를 몰라. 만나만 먹고 살았어. 만나만 먹고 살았어.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에 대한 뭐를 또 갖느냐? 탐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치 먹으라 했는데 하루치를 성이 안 차니까
이틀씩 사흘씩 거둬들이죠. 여기 애굽의 탐욕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요 사람들이 요 애굽의 가치로 살려고 하는 요 사람들을 죽이는 그 과정이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보세요. 1세대들은 애굽에서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 나갔고 2세대들은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간다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이해되죠? 그러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은 뭘로 했어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나왔지요. 그죠?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자기들이 어떤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서 여리고성 앞에 딱 가 가지고서 뭘 하느냐?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할례를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뭡니까? 돌칼을 가지고서 할례를 행하거나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할례가 뭐이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니 애굽적 가치를 죽이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속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여리고를 정복을 한다니까. 여리고를 정복한.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을 할 때에 또 묻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적 계시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은 실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건 뭡니까? 이게, 그 역사적 문헌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할 것 같으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벽, 뭡니까? 벽 위에다가 집을 지고 살았다니까. 얼마나 이걸 단단하게 지어놨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이 철옹성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 누가 이걸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그 뭐냐.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그냥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와, 이렇게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들 살기 좋은 세상 맞는데 이게 망한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도 마지막에는 뭐 하느냐? 여리고가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무너뜨렸듯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팔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팔이. 큰 나팔이 부러지면 뭐 하느냐? 이 세상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온다 그러죠?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을 왜 해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라니까. 그럼 이 세상의 멸망 사건을 구약에서는 여리고성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으로. 아멘?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방식으로. 그럼 여호와의 방식으로서 전쟁을 하면은 여호와는 뭐하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의 심판이 창조의 역순으로 일어난다니까. 창조의 역순으로. 창조가 뭐로 일어났어요? 말씀이 일어났어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럼 멸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핵폭탄 써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없어져 이러면 없어진다니까. 이것도 안 믿는데.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걸 믿는데, 창조는 믿는데, 이거를 없앤다는, 이거 어떻게 없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게 만물이 주께로 나왔다가, 주께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조그만할 때 있잖아요. 이거 부는 거, 여기 또르르 말린 거, 훅 부르면 여기서 슉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별 거 다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한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만물이 주께로 나왔다 주께로 또 돌아간다니까. 옛날 얼마 전에 북경 올림픽을 할 때에 다 그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그 북경 올림픽 개막식을 할 때. 이 중국은 자기들이 이 중화 이 사상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서 5천 년 역사를 지금 뭐 하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개막식 할 때 뭐냐? 두루마기를 펴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탁 펴는데 중국 역사 5000년이 딱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둘둘마름이 끝나버리더라니까. 펴면 역사가 나오고 둘둘마름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으면 하늘이 종이축이 말려듯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라진다 그러죠? 세상이 그렇다니까 세상에. 그게 이 세상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존재하기도 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인간의 방법으로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지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고 뭐냐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 불어가지고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그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이 세상 속에서는 각양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각양의 사건들이 난다니까. 응? 그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이 세상은 망하는 징조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응? 그럼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천재지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 같으면은, 아, 이 세상이 곧 끝이 나는구나. 끝날 때가 되어 가는구나. 이걸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만물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다 좋게 이렇게 하다가 끝에는 다 후패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후패해서. 그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했을 때는 코 아름답던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늙어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아주 추해져요. 냄새도 나고 몸에 희한한 것들도 생기고 반점도 생기고 말 이게 죽음의 버섯들이잖다 이런 것들이. 그건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자동으로 생긴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게 생길 것 같으면 꼭 갈 때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거 지진다. 지져서 없앤다.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한다. 요즘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지지러 간다. 지지고 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게 하나님 사인을 주잖아요. 꼭 갈 때 됐다. 갈 때 됐다. 네 몸에 이상징후가 생기거들라. 아, 그 전도서에 뭐 그러는 거예요. 맷돌이 막 이빨이 빠지거든요. 아, 주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라니까. 이해돼요? 그런 이상징후가 일어나는 게 좋아요?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또 대답을 또 잘. 그럼 이상징후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죠. 일어난다는 건 얘기는 곧 뭐 하는 거예요? 갈 때가 가깝다는 거. 갈 때가 가까운 거,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말은 참.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 하거든. 막, 여기도 아프고, 여기, 저기도 아프고. 여보, 살 만큼 살았다. 아픈 게 당연하지. 나는 안 아픈 줄 알아요, 저 사람은. 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어떻게 안 아프겠냐고, 이게. 몸이라는 게 유한한 몸인데. 하다못해 이 휴대폰도 오래될 것 같으면 자꾸만 이상징후로 배터리 반전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해야 되는데 몸도 마찬가지지요. 그 만물이 지금 이상징후를 일으킨다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자발적으로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더워서 못 살리고 한쪽에서는 추워서 못 살리고 한쪽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날리고 한쪽에 물이 없어서 날리고 이런 사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아, 이게 끝나는구나. 이게 곧 끝날 때가 되었구나. 끝날 때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 집사님, 퇴근 때가 다 되면 일을 벌려야 돼. 일을 줄여야 돼. 일을 줄여야 되죠. 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삶은 줄여야지 벌려요.
그 이게 믿음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이거 허구라니 다 드러난다니까. 지금 주님 곧 올 때가 됐는데 그 여가지고서 밭을 사슴에 가봐야 되고 뭘 했어야 되고 험한 세상에 걱정거리를 다 안고 있다. 그럼 하나님 옆에 와가지고 그런다. 예수님이 심하게 준비해라. 심하게 준비해라. 심하게 준비. 심하이란 말은 알겠죠. 야 이제 퇴근 준비해. 자꾸 뭐 일을 벌리면 어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도 자꾸만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여리고가 있다니까. 여리고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깨져야 돼. 이게 복음을 들어서 깨져야 된다니까. 제가 지금 여리고성,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에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복음으로 들려지면 거기 깨지면 와이구야 이제 쉽네.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여기서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쉼을 누릴 것이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여리고성 무너뜨려놓고 나중에 그 여리고성 다시 지을 것 같으면 장자가 죽고 차자가 죽고 한다 그런다. 근데 내가 무너뜨려놓으면 여러분 집에다 또 세운다. 주일날 여기서 무너뜨려놓으면 문 빠져나가면서 무너진 거 참 끼 맞춰가. 그러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드릴 때는 또 무너지는 것 같다. 아이고 참 그 일을 왜 해야 되나 이걸. 그래서 집구석에서도 말씀 들으세요. TV 보지 말고 그 드라마 쓰잘데기 하면 드라마 보지 말고 드라마 같은 그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끝물이 돼가지고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내용의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그게 짐승 같은 게 막장 드라마라 그래. 막장 드라마. 옛날에 막장 드라마 있었어요? 옛날에 막장 드라마면은 거기 저기 뭐 시청률이 나왔다 안 나왔다 욕 태발이 먹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이게 해가지고 TV 처음 나오기로 했을 때 처음 초원의 집 같은 거 이런 걸 틀어놔야지 와 이게 쥐 했는데 지금 초원의 집 틀어놓으면 시청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니까. 왜 인간들 심성 자체가 지금은 뭐 야차같이 돼버렸는데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지고서 그러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때려 부시고 죽이고 쑤시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이 너무 리얼한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조용하게 초원의 집에서 막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시대가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악해져가는 그 형상이 세상의 징조의 징조, 종말의 징조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도 막장 드라마를 저녁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한다? 아침에 하지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 아침에 막장 드라마 보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남자다 여자다. 그 막장 드라마 내용이 전부 뭐예요? 남자 조지는 거지요. 시원하겠다 그래. 그 내용이 뭐겠어요?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을 부정한다니까. 예수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예수를 부정해요. 이게 여자가 남자 이것도 그래. 그러니까 드라마 내용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기죽어 가지고서 이런 게 그게 뭐가 그래 재밌냐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런 드라마 나올 것 같으면 다시 테이프 TV를 뚫어 빠져가지고 없다니까. 왜 그런 드라마에 빠져가지고서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남편을 알기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표상이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의 남편 누구예요? 예수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지금 이 시대 예수의 망신을 저 이방인들이 시켜요? 신자들이 시켜요? 신자들이 뭘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 망신시키고 신자 망신시키고 뭐 예수 망신시키잖아요. 막장 드라마가 어디서 써지냐. 신자들한테 써지고 있다. 신자들한테. 그 막장 드라마를 선호한 것이 여리고사상이에요. 여리고사상. 이 안에 그게 뭐냐. 물질적 가치고 세속적 그런 가치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천국의 기쁨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영적 기쁨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이 가로막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육을 깨야 돼. 이게 여리고라니까, 여리고성이라니까. 아멘? 그 육적 가치를 깨뜨리는 게 뭐를 깨뜨리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마지막 때 뭐냐? 불 때에 그 여리고성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 부서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막 이걸 헤집어야 된다니까, 헤집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가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여리고성이 두 가지가 있어. 세속적 가치라는 여리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라는 여리고성이 있다니까. 율법의 의. 신앙적으로 봤을 때 율법의 의가 여리고성이에요. 이 율법의 의는 자기 의거든, 자기 의. 그 자기 의의가 있으면은 여러분 천국 맛보지 못해요. 절대 맛보지 못해요. 그 자기 의의가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깨뜨릴 때에 제사장들이 그냥 도는 것이 아니고 뭐를 앞세워서 돌아요. 뭘 앞세웠어요? 법궤. 거기서 법궤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언약궤라 그런다. 언약궤. 왜 언약궤라고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으로 주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에 의해서 이 땅은 주어지는 것이야. 너희들은 나만 믿으라니까. 그 백성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그 앞에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60만에,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이 거기를 뺑 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쟤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앞에는 나팔 불고 다니면서 말이죠. 위에서 봤을 때는, 열고 사람들 봤을 때는 또라이라 그러는 거죠. 미친놈들 아니겠죠. 또라이 같은 놈들이. 여기가 어떤 데인데, 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무슨 무너지냐고. 전부 농담으로 얘기했죠. 근데 그 속에서 농담을 여기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라합이죠. 그건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게 한 것은 이 땅은 너희들이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고 너희들이 싸워서 빼앗아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내가 언약으로 거저주는 땅이야. 그래서 유업이요, 유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뭐 하느냐, 모압 평지에서 지도표 놔놓고, 가나안 땅 지도표 놔놓고, 여기 니하고 여기 니하고 12시 바 다 갈라놓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해놓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 거저 준다는 거예요. 거저 준다는 거. 그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 유업으로 얻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뭐로 얻어요? 유업으로 얻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지도표 놔놓고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다 그려놨다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린 그 나라도 간다니까. 그럼 그 나라는 뭘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럼 여리고성이 뭐로 깨졌다? 또 무슨입니다. 일곱 나팔 소리에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무너졌죠.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나팔 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 나팔 소리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진짜 철옹성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걸 깨뜨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다름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바스라진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미워? 이 미움은 내 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그냥 미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럼 그 미움을 품고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해요? 천국 누려요? 미움을 품고서 천국을 누른다는 건 그거는 그 사람 가짜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 몸에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숯불같이 내 안을 다 태우고 있는데, 지옥불처럼 태우고 있는데 이걸 품고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냐고. 이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인드 컨트롤 그거야 안 돼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거, 이건 내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걸 깨뜨린 게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가 질투들이 봄는 녹두들이 싹 사라져버려. 그것이 싹 사라지고 나면 뭐하냐? 이 안에서 새 소리가 들린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꼴보기 싫던 사람이 긍휼한 마음이 들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 것 같으면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나가는,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내가 문제지.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것 같은 그런 그 사건 내 앞에 놔놓겠어요? 왜 놔놨겠어요? 내보고 돌으라고 거기를. 뭘 믿고. 언약궤 메고서 앞세우고서 돌으라니까 거기서. 이건 내가 못 이깁니다. 내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비와 같이 우리 여기에 이렇게 건조한 사막과 같은 이 땅에다가 촉촉 이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을 녹여주고 채워주고 가다 볼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암덩이가 확 녹듯이 이 속에서 싹 녹아져 버려가지고서. 그래서 이 마음이 뭐가 되냐?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미움이 사라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여러분 앞에 다 세워놨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느냐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네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네 방식으로는 그 몸무리 떠낸다. 내가 무너뜨려 줄게. 내 믿어라. 우리가 믿는 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가 앞에 있을 것 같으면 그를 가지고서 뭘 하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난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 같은 사람 딱 만나러 가. 하, 저거 보면 또 속이 상해가지고 울렁울렁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누구 만나러 이러는데. 보면 내가 미움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가지고 그 사람 딱 만날 것 같으면 옛날 같으면 미워 죽겠는데 미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가지고서 반갑게 맞이하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 이거 내 실력이 아닌데. 이거 내 실력이 아닌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한 것들을 그 경험된다. 그 경험을 자꾸 쌓으셔야 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 경험을 자꾸만 쌓아가다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뭐냐? 습관화되고 이건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따금씩 이야기할 때 농담식으로 하면서 집에 문 열기 전에 똑똑똑 문 열기 전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이 속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런 기도한다기 농으로 여러분 듣는 것 같은데 농으로 들었지? 언중유골이에요. 꼭 그렇게 안 해도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간에부터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요즘 솔직히 자식이 누구 키우는 거 뭐 마음에 안 들잖아. 마음에 안 들잖아. 어떻게 전방전이 하고 싶잖아. 그냥. 그런 마음, 격동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편안해지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쟤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고. 나만 만지지 말고 쟤도 좀 만져주시고. 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일을 해줘요. 내하고 내기 한번 해자고. 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시라고. 아니 하나님이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겠다는데 그걸 왜 외면하냐고. 해도 안 되는데요. 그거는 정욕으로 해가지고서 지가 자꾸만 여러분들 내가 죽고자 하면은 이겨내는데 나는 살고자 그런다니까. 저 사람 마음 싹 먹어줘가지고 나는 내가 대접받겠지. 그럼 백날에 안 바꿔준다니까. 하나님이 네가 죽으라니까.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네가 먼저 가가지고서 화해하고 네가 먼저 하면은 저쪽이 바뀐다니까. 저쪽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바뀌면 되잖아. 어려운가요? 내가 바뀌면 여기가 뭐냐? 지옥이 뭐가 되냐? 변해서 뭐가 되냐? 천국이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면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라니까.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라니까. 그 광야에서 물을 낼 때 반석이 깨어져서 물을 내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깨어질 때 물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사건을 구약의 어떤 그런 그 성사진 그것만 과거적인 어떤 역사적 유물적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이 11장 이 이야기도 지금 우리 이야기로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2세대는 어디 가냐? 실제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데 그게 평화의 나라인데 그 평화의 나라에 살려면 뭐 하느냐?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없어야죠.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죠. 그래야 평화를 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여리고성 내 여리고성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들은 다 여리고성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전에는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는 잠실 체육관 운동장 얻어가 여리고성 뭐 여리고성 작전들 그렇게 백날에 보세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가? 대형교회들 그러잖아요. 홍해 도화작전 여리고 도화작전 그 뭐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짓거리 안 해요. 그게 다 탐욕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자기 교세 자랑하려고 그러고 우리 이런 거 그게 여리고라니까 여리고성이라니까 인간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그게 그럼 걔네들이 지금 그 예수 만났다 못 만났다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 짓거리가 그 동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만난 사람일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해보자. 내가 우리 교회도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한번 해보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 따라와야 돼요? 아니죠. 그때 종영이 불러가지고 목사님 왜 이래요? 또 싸웠어요? 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귀가 되셔가지고서 내 어그러진 길을 돌이키게 만들어야지. 이해되죠? 교회는 하나 독불장물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서로 윈윈이 돼야죠. 서로서로가. 응?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두가 같이 멍해를 메고 가는 우리는 다 같은 반열에 있는 소들이에요. 소들. 아멘?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한 마리가 왼쪽으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서 달 다 일러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가려면은 그래도 말 안 들 것 같으면은 이렇게 빼내놔야지. 그냥 니 혼자 따라오라. 니 혼자 따라오라 이러고.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진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신 구원의 그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 곧 뭐냐? 마귀의 세력인데 그 마귀의 세력이 곧 뭐냐? 여리고 선거 같은 거예요. 처음 선거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이것이 이 세상의 여리고 선거 같은 것이 탄탄한 것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가치를 버리면 돼. 그게 전부 옛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들이에요. 옛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그 옛사람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이 무너져내야 돼. 무엇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봅시다. 22절 보세요. 22절. 22절부터 봅시다. 26절까지,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앞에 있어. 그 앞절에 보세요.
19절, 19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 이게 원래 우리 안에 이런 것만 가득하다니까.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남을 죽이는 것이죠. 그 우리는 원래 뭐냐? 사망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의 향기만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니까. 이런 속에 누가 들어왔냐? 이게 가난 질적 속이에요. 이 속에 누가 들어왔냐? 성령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다니까. 또 무슨, 가난 땅이 빈 땅이다. 가난 질적 속이 있다. 그놈들이 난쟁이다. 거인족이다. 지금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난쟁이에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이라니까. 아멘?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왔냐? 여호와의 군대장관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예수님께 속한 것을 우리 속에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예수님이 주신 그 보따리가 우리 안에 풀려져가지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유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유가 성의의 소유의 전제라니까, 전제. 아멘? 그러면서 다시 또 보세요. 다시 24절 보세요. 23절.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들은 뭐이다?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 여기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뭐 하느냐? 유출시켜내는 거예요. 아멘? 요런 상태를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2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을 것이다. 박았다. 박았다. 이게 뭐예요? 과거죠? 신앙은 뭐냐?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현재화시키며 사는 거예요. 이걸 기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 이 옛사람 죽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하는 이 사람 가난 질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못을 박았느니라는 과거 시제를 현재화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못 박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몸이 있는 한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이걸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냐? 가난 질적소들이 꼭 두더지 새끼 올라오듯이 쑥 올라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할 것 같으면 그럼 나는 여 지옥으로 산다니까. 지옥으로. 구원의 즐거움 다 빼앗겨버리고. 구원을 빼앗겼다.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겼다.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물갈이 해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위에 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 위에 있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볼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싹 빠져나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과 사람 가득하다니까. 그러고서 기뻐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좀 이렇게 실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양해해서 들으세요. 장사하는 사람이 교회 왔을 것 같으면은 매 장사 이야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죠. 김현우 입장 장사 해보니 어때요? 어디 갔어? 교회 와도 내가 지금 속이 상해있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같으면은 예배 마치고 나올 것 같으면 그제 교제 타고 있는데 눈 뜨면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가 있다? 떡볶이 구러 갔다. 여기 앉아 있는 게 떡볶이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말은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 은혜는 개뿔. 너무 과격한 거예요?
실제라니까 실제. 그 일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냐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독수리 오는 게 그걸 개업할 때는 뭐라 그랬어? 이걸 집사님이 경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여리고성을 혼자 무너뜨리려고 했다. 백날에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지켜야 되지. 먼저 그럼 그 나라 그 의구하면은 하나님 자동으로 해주는데 그게 안 되면은 계속 고민하게 돼요.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 것 같으면 여기 와가지고 자꾸 세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쪽 까마귀 와가지고 이쪽 까마귀 여기 이야기도 그 저쪽 이야기도 그 멍 때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뭐 한데 여러분들 지옥 갈 줄 알 것도 아멘 이런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러잖아요. 무조건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저저 만난다 이럴 것도 아멘 이런다니까.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왜 그러냐? 멍 때리고 있다가 소리치니까 결국 이 마음 속에 이 가치들이 물질적 세상적 물질 가치일 것 같은데 은혜 받는 일이 지장이 돼버려요.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하고 다 삽바 싸움 해가지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무지 내 이래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주겠죠.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힘을 누리지 못해. 그 여리고를 멀리 찾지 마시라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아멘? 내가 원수예요.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내가 원수라니까.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밉다니까.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미워. 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이기주의고 나만밖에 모르는 이런 이 내가 말씀에 비춰볼 것 같으면 가련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는 게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너 왜 그러는데? 내가 나를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러는데?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서 내가 애모를 잘 부르잖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한없이 작아지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쌍합니다. 가련합니다.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강단에 섰을 때는 말씀을 이렇게 호령같이 사자고로 토해내면 실제 내 안에서는 이게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이럴 때는 내가 괴롭다니까. 내가 미워, 내가 미워.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야.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쏴 이렇게 안개 거치듯이 마음속에서 힐링을 싹 해준다니. 그래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한번 밀어냈다고 또 안 온다 또 온다. 안개는 매일 이렇게 온다니까 안개는. 그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잖아. 쉬지 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일주일에 한번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나 큰일 뻔했어. 쉬지 말고 기도를 하자 쉬지 말고. 그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겠다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께 문 열어놨다 그러잖아요. 아무 때고 와라. 와 이거 같이 굿뉴스가 어디 있어. 일주일에 한번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못 산다니까. 하나님이 개방시켜놨죠.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그 얘기는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입하고 하자. 그래서 이사에서 볼 것 같으면 뭐가 문제인데 와서 변론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뭐 문제인데 한번 내놔봐라. 보다 내놔봐라. 제가 과거에 어떤 문제에 휘말려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처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나를 나무랬는데 처음부터 그러는 게 그래 네가 뭐가 불만인지 한번 쏟아내봐. 그래서 막 있는 걸 다 쏟아냈죠. 한참 쏟아내서 두세 시간 쏟아내서 그때 처리할 때인데 쏟아내고는 그 다음부터 침묵을 탁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뭐가 문제인지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의를 할 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다니까. 내 울분을 막 토해놓고 그럼 하나님께서 탁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모든 문제가 내가 그 원인이 뭐냐 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 죽으면 되잖아.
너 죽으면 되잖아. 넌 죽고자 살지 않고 살고자 지금 하고 있잖아. 죽고자 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울분들을 확 녹여주시더라니까. 그때 그 써놓은 그 글이 내가 있는데 이건 비공개를 해놨더니 궁금해요? 아, 그거 보면 아주 리얼해요, 리얼해요. 하나님 얼마나 이게 몰아치는가. 그때 그 감동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내가 글을 써놓은 게 있다니까. 또 훔쳐가지 말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제가 경험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보따리 풀어놓으면은 먼저 기도할 때 보따리 풀어놓으세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있어야 돼. 나 혼자만 살아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하느냐. 요 다 죽일래? 니 죽을래? 하나님은 니 죽어야 안 되겠나? 예. 그게 설득당한다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 믿고 저 인간 믿고 저 인간 믿고 그럼 교인들 다 나가고 지 혼자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을 기도해 보세요. 쟤들 다 내보내고 니 혼자 있을래? 니 나가고 쟤들 여기 있을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내보내겠어요? 그 사람 나갈래? 말 들을래? 설득당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그게 안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설득당하는 것이다. 아멘? 그냥 죽게 놔놓고 전화 끊고 가지 마시고 듣고 가시라고. 아멘?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대화잖아요. 대화. 혼자 일방적으로 해놔놓고 가면 우겨라고 그러면.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했다 할 때 길면 저 20분 짧으면 한 15분 하는데 한 절반은 떠들고 절반은 주무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싹 교통정리를 해주신다고.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 내가 그게 깨져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네. 이제 여리고 무너져야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여리고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뜨려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마음 속에 기와 요초 만발하고 새소리가 들려가지고서 여러분들 얼굴은 꽃이 피고 여러분들 속에서는 찬송 소리 들리고 누가 콕 찌르면 큰 기쁨이 나와가지고 감사와 찬송이 나올 것 같으면은 아이고 신랑이 만약 그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야, 니 매일 가서 가지고 은혜 받아라, 매일 가서 은혜 받고 와라, 얼마나 그러겠냐고. 그럼 여러분들 남편도 나만 받아서 안 된다. 니도 같이 가자. 당신도 같이 가서 받아야 된다. 당신이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서로서로 이게 부창부수지.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되느냐? 천국이 돼. 그렇게 그 천국을 맛보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엄소연이가 혜택을 본다니.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 부모가 지금 실제 그래요. 우리 소연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소연이 붙잡아.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억수로 많이 뵙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억수로 좋아서. 옛날 같으면 엄마 아빠가 되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서 자기가 되게 편한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행복하다 그런다는 죄가, 저 죄가. 엄서연이가. 그 속에 새소리가 들린다니까. 그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복 받잖아요. 은혜를 입잖아요. 내가 은혜 막 못 받을 것 같으면 주변의 사람이 힘들어져요. 부부 싸움 해보세요. 제일 눈치 보는 게 누구예요? 아이죠. 아가 미친다니까. 이거 누구 편 들 수도 없고. 속으로 그러는 거 인간들이 왜 이리 살나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시라고. 우리는 평화의 도구라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들, 이거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다 그랬죠. 가시나무새 조성모가 부른 거 오늘 찾아서 불러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나를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있어. 결국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예? 지옥불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콜 하면 그 지옥불은 우리 힘으로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니까. 아멘? 그 일거든. 여러분 속에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여리고들이 다 무너졌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 그거 누리면서 한 주간 또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오늘도 우리가 알았사오니 결국 내 문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장악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의 여리고성 이러한 그런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여리고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물된 동상같이 평안한 그런 성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